안녕하세요. 한국기술개발협회 이권태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녹색 인증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인증이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의하여 유망한 녹색 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신성장 동력인 유망 녹색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여 에너지의 및 자원 절감, 환경 보호 등으로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32조 녹색 기술 녹색 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 녹색 기술, 녹색 산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 전문 기업 확인, 녹색 인증제 운영 요령 관계부처 합동고시 2010년 4월 14일. 이런 것이 이제 법적 근거가 돼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보면 녹색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화, 법 제32조 2항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 대상 녹색 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특히 그 중에는 5호에 보면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 표지 제품, 이런 게 있고요. 또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우수 재활용 제품, 또 신에너지 재생,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제품 등등, 뭐 고효율 에너지 자재, 대기 전력 저감 우수 제품,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조달 청장은 녹색 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1항의 녹색 제품 중 집중 구매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지정 고시하고 이 원활한 구매 촉진을 위하여 조달 집행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 구매를 요청한 제품이 제1항의 녹색 제품으로 대체 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녹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의 개요를 보면 자원의 환경유비 극복, 자원 고갈, 물 부족,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자원 및 환경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3억 년 전에 지구는 광대한 숲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수명을 다한 양치식물과 속새, 석송, 은 땅속에 묻혀 거름이 되었고, 이 잔여물은 세월과 함께 더 깊은 지하에 묻혔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천천히 석탄이란 이름의 단단한 유기성 고체로 변했고,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서 엄청난 수의 단세포 동식물들이 죽어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퇴적물이 그 위에를 덮었습니다. 이 잔여물은 오랜 세월 동안 부글부글 끓으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라는 이름의 유기성 액체와 기체로 변했습니다. 이때 추가로 생긴 천연가스는 생물학 용어로 초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생물학적 기원이 아니라 지상에서 최초로 합성되어 생겨난 구조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진화에 성공한 인간은 지표면 위로 올라오는 이상한 물질과 자주 마주쳤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기름과 가스가 새어나와 번갯불에 의해 점화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 현상을 경험한 페르시아인들은 배화교를 창시하여 영원한 불교술 숭배를 했고, 마르코 폴로는 당시 유럽 전문가들에게 중국에서 채굴된 검은 돌에 불을 붙이자 화염을 일으키며 타올랐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유럽인들은 이 물질이 에너지를 풍부하게 함유함과 동시에 쉽게 운반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물질을 이용하면 집안을 따뜻하게 할수 있고, 화로에 불을 지필 수 있고, 중기기관을 작동할 수 있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고, 기차와 자동차와 비행기를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그 용도는 다양하고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구에서 석탄을 파내기 시작했고, 깊이 묻혀있는 가스와 기름을 지상으로 분출시키기 위해 구멍을 뚫는 굴착 방법을 고안해 내었습니다. 결국 이 물질은 인간의 경제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이 지구에 건설한 기술 문명은 이 물질에서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계는 이 물질에 의해 가동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석탄, 석유, 가스는 화석 연료입니다. 그것들을 오래전 생물들의 화석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연료의 화학적 에너지는 고대 식물들이 태양 에너지를 축적하여 저장한 것입니다. 인간은 최초의 인간이 출현하기 수억 년 전에 지상에 살았던 하등 생물의 유해를 연소시킴으로써 문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섬뜩한 식인 풍습의 제사처럼 우리는 우리 조상과 반계 친척들의 사체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료가 단지 나무였을 때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화석 연료부터 얻고 있는 큰 혜택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석 연료를 바탕으로 인간은 또한 막강한 재정적, 정치적 힘을 형성했으며 세계적인 규모의 산업을 창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는 석탄, 가스, 석탄산업뿐 아니라 이들 연료의 전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자동차 비행기 산업 또는 화학 비료 농업 보조 산업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의존도 때문에 세계 각국은 연료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화석 연료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에 감행된 일본의 침략 행위도 석유 공급원을 지켜야 했던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91년 걸프 전쟁을 보더라도 화석 연료가 국제 무대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석유 수입량의 약 30%는 페르시아만에서 수입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은 석유 소비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시에 석유는 미국 국제 수지 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이 해외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데 지출하는 액수는 일주일에 1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신흥 소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초에는 미국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미 그렇게 도달했죠. 서유럽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그 여파로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며 구직난과 경제 침체가 심화됩니다. 물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간의 심각한 석유 중독 증세로 보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단지 석유 때문에 무모하고 원칙에서 벗어난 정책을 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에 인용된 연합통신 칼럼니스트 잭 앤더슨의 견해는 널리 유포된 일반 대중의 견해이기도 했습니다. 인기 없는 개념일지 몰라도 미국은 세계 경찰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순전히 이기적인 차원이지만 미국인들은 이 세계에 저장된 것, 바로 석유를 필요로 한다. 석유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자원이다. 당시 상원이 소수당 총재였던 보브 돌 의원에 따르면 20만 명 이상의 미국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내몰았던 걸프 전쟁은 단지 한 가지 이유, 즉 석유 때문에 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국제원유의 액면가는 배럴당 약 20달러, 아주 오래된 얘기네요. 확인된 매장량은 약 1조 배럴입니다. 20조 달러는 세계 최고에 달하는 미국 채무총액의 4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정말 검은 황금이라고 할 만합니다. 석유 세계 생산량은 연간 200억 배럴이므로 우리가 1년 동안 소모하는 양은 가용 매장량의 약 2%인 셈입니다. 여러분은 석유가 바다날 시점이 아주 곧 아마도 50년 후쯤 닥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유전이 계속 발견됨에 따라 조만간 석유가 바닥날 것이라는 과거의 예측은 관역을 빗나갔습니다. 석유, 가스, 석탄의 세계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몸받쳐 희생한 고대 유기체의 수는 무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화석연료가 곧 바닥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는 비용이 계속 상승한다는 점,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변할 때 세계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점,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간 전쟁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물론 환경 비용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화석연료 때문에 지불하는 비용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산업혁명 초기의 영국에서는 악마의 공장들이 대기를 오염시켜서 호흡기 질환 전염병을 야기시켰다. 특히 런던을 뒤덮었던 완두콩 수프 안개는 가정과 공장에서 배출된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그 원인이었다. 주로 석탄을 태움으로써 발생한 이 오염은 홈스와 왓슨, 지킬과 하이드, 제카 리퍼 이야기 속에 등장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현재는 자동차 매연이 가세하여 인간의 도시를 스모그로 더럽히고 있으며 오염물질을 배출한 당사자들의 건강과 행복과 번식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성비와 기름 유출 사고에 의한 생태계 교란이 우리를 위험하는 곳으로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견해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가해지는 그만한 형벌쯤은 화석연료의 혜택으로 쉽게 상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의 환경과 인류는 화석연료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약 1kg의 석탄이나 1갤런의 석유 혹은 1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연소시키면 화석연료에 함유되어 있던 탄소 C가 공기 중에 산소 O와 결합하게 됩니다. 이 화학작용의 과정에서 무려 2억 년 동안 갇혀 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됩니다. 그러나 탄소 원자 C가 산소 분자 O2와 결합한다는 것은 이산화탄소 분자인 CO2가 합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O2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 즉 지구의 기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지구 중심부에서 조금씩 새어나오는 열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열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양입니다. 만약
태양이 차갑게 식으면 지구의 온도는 공기 자체가 얼어서 고체가 될 만큼 뚝 떨어질 것이고, 질소와 산소의 눈이 10m 두께로 지구를 수북히 덮을 것입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양의 햇빛이 지구를 따뜻하게 가열하고 있는지 곧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볼수 없을까요? 아주 쉬운 계산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적인 천문학과 기상학 강좌에서 배울 수 있는 이 계산법에서 우리는 수량화가 보여주는 힘과 아름다움을 또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빛의 양은 지구가 우주로부터 방출하는 에너지 양과 동등하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구가 우주로 무엇인가를 방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우주로 날아가서 보면 지구는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뿐 어떤 빛도 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감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만을 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눈이 빨간색 스펙트럼 바깥쪽에 존재하는 이른바 열적외선 부분을 볼수 있다면 우리 지구가 적외선 빛을 뿜으며 섬뜩하면서도 멋있는 모습으로 활활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적외선 빛은 남극보다는 사하라 사막에서 밤 시간보다는 낮 시간에 더 밝을 것이다. 이것은 지구에서 햇빛 반사되는 햇빛이 아니라 지구 자체의 체온입니다. 태양에서 도달하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지구에서 우주로 발산되는 열 또한 그만큼 많아집니다. 지구가 뜨거울수록 우주 어둠 속에서는 더 밝은 빛을 발합니다. 지구를 가열시키는 에너지의 양은 두 가지 문제, 즉 태양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가, 그리고 지구가 얼마나 많은 빛을 반사시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주로 반사되지 않은 양은 모두 지면과 구름과 공기에 흡수됩니다. 만약 지구가 완벽하게 빛을 반사한다면 햇빛이 아무리 뜨거워도 지구는 전혀 과열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지구에서 반사되는 햇빛은 주로 스펙트럼상의 가시광선입니다. 이제 지구가 흡수하는 햇빛의 유입량과 지구에서 반사되는 양, 유출량의 등식을 이룬다고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의외의 결과가 펼쳐집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는 물의 어는 점보다 한참 낮은 영하 20도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바다는 온통 빙하투성이고 인간은 모두 고두름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는 대부분의 생물이 살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될 것입니다. 위의 계산은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우리가 실수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계산상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것을 빼먹었을 뿐입니다. 바로 온실 효과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지구를 둘러싼 대기를 계산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공기는 덴버와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몇몇 지역을 빼고는 보통 가시적 파장도를 투명하게 통과시키는 반면 햇빛 스펙트럼상에 존재하는 열 적외선에 대해서는 그보다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우주로 열을 발산시킬 때 선호하는 파장은 바로 이열 적외선 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몇 가지 기체들, 이산화탄소, 수증기, 몇 가지 질소, 산화물, 메탄, 염화불화탄소 등은 가시광선들은 완전히 통과시키는 반면 적외선은 강하게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지구를 덮으면 햇빛은 그 안에 갇힙니다. 그 속에 체포된 햇빛은 아무리 지구를 탈출을 시도해도 이 기체 담요에 갇혀 꼼짝하지 못합니다. 가시광선은 투명하게 통과시키지만 적외선에 대해서는 반투명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구는 어느 정도 가열되고 들어오는 햇빛과 반사되는 적외선 방출량이 적정 수준에서 일치하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계산으로 이 기체들이 적외선에 대해 얼마나 투명한지, 그것들이 지구의 천을 얼마나 가로채는지를 고려한다면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계절, 위도, 일교차에 따른 변화 등을 포함하여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를 내면 대략 영상 13도가 될 것입니다. 바다가 얼지 않고 인류와 인간의 문명이 살아남기 온화한 기후가 지속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대기권의 소수파에 해당하는 이 기체들이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적당한 온실 효과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기체의 양이 증가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더 많은 적외선을 흡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산업혁명과 더불어 이 기체 담요는 갈수록 두꺼워지고 있으며 지구는 그만큼 더워지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이나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들, 자외선 담요, 물리학자들의 계산법 등이 그러할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지출해야 한다는 어려운 결정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면 정말로 온실 효과가 존재하는지, 과도한 온실 효과가 정말로 위험한지를 확인할 증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자연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을 통해 친절한 경고성 메시지를 제공해 줍니다. 금성은 지구보다 태양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금성은 아주 밝은 구름으로 철동같이 덮여 있어서 지구보다 더 햇빛을 적게 흡수합니다. 따라서 온실 효과만 아니라면 금성 표면 온도는 지구보다 차가울 것입니다. 금성은 지구와 비슷한 크기,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진하게 생각한다면 그곳의 환경도 지구처럼 상쾌해서 언젠가는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만에 여러분이 우주선을 타고 황산이 주 성분인 금성의 구름을 통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 소련은 탐사 우주선 베네라 시리즈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름 안쪽에 이게 서로 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기 압력은 지표면 대기압의 90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온도계를 꺼내면 눈금은 470도를 가리킬 것입니다. 양철이나 나비 녹아내릴 만큼의 뜨거운 온도입니다. 금성의 표면 온도는 가정용 가스 오븐의 가장 높은 온도보다도 높습니다. 이것은 대기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가 발생시킨 온실 효과 때문입니다. 금성의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적외선을 흡수하는 소량의 수증기와 몇 가지 기체들이 있습니다. 금성은 온실 효과의 증가가 상당히 불쾌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울러 이념적 성향을 강하게 띈 몇몇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들이 온실 효과는 날조된 사실이라고 멸변을 토할 때 우리는 손가락으로 저녁 하늘에 떠 있는 금성을 가리킨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지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인간의 기술력이 막강해짐에 따라 대기 속에 방출되어 적외선을 흡수하는 기체의 양도 증가합니다. 이 기체들을 공기로부터 제거하는 몇 가지 자연적 장치가 존재하지만 인간이 생산한 양은 자연의 제거 장치들을 무색히 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연료와 우림 파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자신이 살로 만듭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인간은 매년 7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구 대기권에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시간과 함께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자료의 도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자료는
하와이 마우나로아 대기 관측소에서 제공한 것으로서 산업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와이는 황활한 우림 지역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흡수량을 초과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와이 상공에서 이산화탄소량이 증가가 탐지되었다면 그것은 전 세계의 활동의 결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산화탄소는 하와이를 포함하는 지구 전체의 대기 순환으로 쉽게 이동합니다. 도표는 그래프가 매년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됐다가 다시 감소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은 활엽수가 매년 여름에 무성한 잎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섭취하며 잎이 없는 겨울에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매년 발생하는 증감의 반복과는 별도로 장기적인 경향은 분명한 상승 곡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혼합 비율은 이미 100만 분의 350으로 초과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지상에 출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때는 CFC 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면 염화 불화탄소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나 이제는 한풀 꺾인 상태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더불어 메탄을 비롯한 그 밖의 온실 효과 기체들도 인간의 농업과 산업의 발전 때문에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대기 중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때문에 적외선이 얼마나 불투명해지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이 기체들이 계속 증가한 결과로 몇십 년후 지구 온도가 어느 정도 상승할지를 계산해낼 수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고 이 문제는 신중히 귀할 필요가 있고 태양에는 11년 순환 주기가 있고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그 11년 주기 동안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따금 화산이 분출할 때 미세한 황산 입자가 형충권으로 유입되어 평소보다 더 많은 햇빛을 반사시키고 이 때문에 지구가 약간 식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거대한 화산 폭발의 영향을 계산해 보면 그로 인해 지구의 온도는 몇년 동안 1도가량 낮게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황산을 포함한 입자들이 공장 굴뚝에서 분출되어 대기권의 아랫부분을 장막처럼 덮고 있으며 이것이 사람에게는 해롭지만 한편으로는 지구를 식혀주는 역할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안한 토양으로부터의 바람에 실려 날리는 무기질이 먼지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참작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최고의 기후학자들과 동등한 능력을 지녔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20세기가 끝날 무렵, 지구의 평균 온도는 10분의 몇도 정도 상승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예측에 현실과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20세기 동안에 이 정도로, 21세기인 지금에는 이보다 더 많은 온도가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식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실제로는 주변의 시골 지역보다 더 덥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위도, 고도, 계절, 일교차를 감안하여 측정된 자료로 평균을 내야 합니다. 또한 육지의 측정치와 바다의 측정치가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계산해 넣었을 때에도 그 결과는 이론적 예상치와 일치합니다. 지구의 온도는 20세기 들어 1도도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기후 그래프상의 변화가 발생했고
지구 기후의 이상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860년 이래로 가장 더웠던 10년은 1980년대와 90년대 초였습니다.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이 분출했고 그 영향으로 지구는 약간 숨을 돌릴 수 있었으나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피나투보 화산은 20 내지 30메가톤의 이산화황과 화산재를 지구의 대기소로 뿜어냈습니다. 이 물질들을 불과 두 달이 지나자 지구 표면에 5분의 1을 덮었고 약 3개월 만에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피나투보 화산은 금세기 들어 두 번째로 큰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1912년 알래스카의 카트마이 화산 다음이었습니다. 과학적 계산이 정확하게 맞았다면 미래에는 더 이상 화산 폭발은 없을 것이고 1990년대 말이 되기 전에 전 상승 국면은 다시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은 가장 무더운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더 무더운 그런 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과거의 기후를 알아맞혀 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빙하기를 거쳤습니다. 과거의 온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면 과연 그 방법을 이용하면 과거의 기후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그린란드의 남극의 만년설빙의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통형 샘플을 연구함으로써 지구 기후의 역사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샘플 채취 기술은 석유 산업에서 그대로 이전된 것이었습니다. 지구에서 화석 연료를 뽑아내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 그로 인해 야기된 위험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용도를 제공한 셈입니다. 이 얼음 샘플을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지구의 온도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함께 상승하고 하강했다는 것을, 즉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지구가 따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실력과 기체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빙하 시대의 기후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수십 년간의 세계 기후 변화를 이해하는 데 사용된 컴퓨터 모델을 그대로 적용시킨 결과였습니다. 물론 빙하기 이전에 어떤 문명이 화석 연료를 불완전하게 연결시키면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들을 대기에 뿜었다고 말하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변화는 대부분 자연적인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지구는 몇 번의 빙하기를 거쳤고, 2만 년전 시카고는 1마일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 즉 간빙기에 살고 있습니다. 빙하기와 간빙기 평균 온도 차이는 3도에서 6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또 즉시 경보음을 울리기에 충분합니다. 단지 몇 도의 온도의 변화라 해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근거로 이제 기후학자들은 미래의 지구 온도를 예언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화석 연료를 계속 태우면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들을 대기 중에 내뿜는다면 지구의 온도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대판 델피의 신탁이라 할수 있는 다양한 과학 연구소들은 컴퓨터 모델을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가령 지금의 두 배가 된다면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상승할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구 예언자들은 프린스턴에 있는 미국 해양대기국의 지구물리학 유체역학연구소, 뉴욕에 있는 나사 소속의 고다드 우주연구소, 콜로라도주 볼더에 있는 국립대기연구센터,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렌스 리모 국립에너지연구본과 오레간 주립대학
영국에 있는 헤들리 기후 연구 예보 센터, 함부르크에 있는 막스 프랑크 기상 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균 온도가 1도에서 4도까지 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고, 이것은 문명이 발생한 이래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빠른 기후 변화입니다. 최저 수준이라면 선진 산업 국가들은 변화된 환경에 그럭저럭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수준이라면 지구의 기후 분포는 크게 변할 것이고, 그 결과는 부유한 국가나 가난한 국가의 모두에게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지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림과 야생동물들은 섬처럼 남은 몇몇 지역에 고립될 것이고, 지구 변화에 따라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멸종되는 생물의 수도 급속히 증가할 것이고, 농작물과 사람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대규모로 이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징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노르웨이 과학자들은 1978년 이래 북극 얼음 지대가 계속 감소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그 북극의 설빙이 감소하는 것을 최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가 인간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를 포착한 지구 기후 전문가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이 지구를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으로 녹색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구 환경에 대한 부분이 너무 서론이 길었죠. 네, 하지만 지구의 문제점은 역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또한 또 다른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된다면, 전기 기차가 헤드라이트를 밝힌 전기 기차가 칙칙 폭포 소리를 내면서 터널의 얼음 속을 빠져나올 때, 어떤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는 적이 있습니다. 약간 달콤하면서도 그리 불쾌하지 않았던 그 냄새는 변압기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변압기는 즉 기차의 속도를 조절하는 빨간색 손잡이가 달린 검은색 금속 상자였습니다. 누구나 나에게 그 상자의 기능을 물었다면 아마 아파트 벽에서 나오는 전기를 기관차에게 필요한 전기로 바꾸는 상자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한참 후에 나는 그 냄새가 특별한 화학 물질 때문에 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는데, 전기가 공기 속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그 화학 물질은 오존이라는 이름의 기체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면서 우리 호흡하는 공기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은 산소입니다. 그 산소는 원소기호 0으로 표시되는 산소 원자가 아니라 O2로 표시된 산소 분자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산소 원자가 화학적으로 결합했을 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산소 분자 때문에 살아갑니다. 산소 분자는 우리 허파로 흡입되어 음식과 결합한 다음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오존은 산소 원자들이 훨씬 특이한 형태로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을 O3로 표시되며, 이것은 세 개의 산소 원자가
화학적으로 결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압기는 불완전한 기기였습니다. 작은 전기 스파크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면서 튀었고, 그 과정에서 산소 분자들은 다음과 같이 분해되었습니다. O2 플러스 에너지는 O 플러스 O로. 여기서 혼자가 된 산소 원자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화학적 반응성을 띠면서 각 곳에 있는 분자와 결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는 O 플러스 O2 플러스 M은 O3 플러스 M. 여기서 M은 종류에 상관없이 제3의 분자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화학 반응에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M은 촉매이고, 우리 주변에는 촉매 분자가 풍부하며 대표적인 것은 질소 분자입니다. 변압기 속에서 냄새나는 오존이 발생했을 때에도 바로 위와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화학 반응은 자동차 엔진이나 공장의 화염 속에서도 발생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는 지상에 불완전한 오존이 생성되고 수모구와 산업 공해를 일으킵니다. 그 냄새는 더 이상 나에게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오존 문제는 이곳 지상의 오존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저 위쪽에 있는 오존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오존 문제의 발생과 해결의 전 과정은 환경에 대한 신중한 책임과 염려를 수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1920년대 냉장고는 이미 문명의 기기로 널리 인식이 되었습니다. 편리하고 위생적이기 때문에 생산자가 과일, 야채, 유제품 등 먼 곳까지 내다 팔수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식단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모든 가정이 냉장고를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더 이상 얼음 덩어리를 끌고 다닐 필요가 없었고, 냉장고에만 넣으면 어떤 것이 상하겠는가. 그러나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면서 냉각 작용을 일으키는 데 사용했던 액체는 말썽많은 암모니아나 이산화황이었습니다. 둘다 냄새가 지독한 독성의 기체였고, 누출되는 경우에는 아주 고약했습니다. 따라서 대체 물질이 절실히 필요했고, 적절한 대체 물질은 정상 조건 하에서 유동체여야 했고, 냉장고가 새거나 폐기 처분되더라도 해가 없어야 했습니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물질, 즉 독성이나 인화성이었고, 부식되지 않으며 눈을 자극하거나 벌레를 유인하지 않고, 심지어는 고양이가 싫어하지 않는 물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찾아봐도 그러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치 독일의 화학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분자를 발명했습니다. 그들은 그 물질에 염화불화탄소, CFC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하나 이상의 탄소 원자에 몇 개의 염소, 그리고 혹은 불소 원자가 붙은 다음,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분자는 발명한 사람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성공작이었습니다. CFC는 냉장고의 냉매로 자리를 굳혔을 뿐만 아니라 에어컨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무기, 발포성 단열재와 절연제, 공업용 솔벤트, 그리고 특히 극소 전자공학 산업의 세정제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응용이 되었습니다. CFC의 가장 유명한 상품명은 프레온으로 듀폰사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CFC는 수십 년 동안 조금도 해롭지 않은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모든 사람이 믿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오늘날 생필품이 되어버린 수많은 화학산업의 산물들이 CFC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 초에 이르자 CFC의 연간 생산량은 100만 톤으로 증가했고, 가령 지금이 1970년대 초이고,
내가 욕실에 서서 겨드랑이에 스프레이를 뿌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CFC는 미세한 탈취체 속에 함유된 채 연물을 일으키며 캔을 빠져나옵니다. 분무제인 CFC는 사람 몸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기 속으로 튀어나가 거울을 맴돌다가 벽을 타고 미끄러지듯 이동합니다. 결국 그 일부는 창문이나 문틈으로 새어나가고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났을 때 어느 드넓은 야외를 누비고 다닙니다. CFC는 공기 속에서 다른 분자들과 충돌하기도 하고 건물과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바람이나 기류에 실려 하늘 높이 날아올라 세계를 일주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CFC 분자는 분해되지 않으며 다른 어떤 분자와 만나도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안정된 비활성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몇년후 CFC는 상층 대기권에 진출합니다. 오존은 약 25km 고도에서 자연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은 O2 분자를 O 원자로 깨뜨립니다. 저전이 불완전한 전화기에서 발생했던 스파크는 태양의 자외선에 해당합니다. 변압기에서처럼 이곳에서도 O2 분자와 O 원자가 서로 결합하여 오존을 형성을 합니다. 한편 CFC 분자는 이 고도에서 평균 100년을 머무른 다음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어 염소를 방출합니다. 염소는 오존 분자를 파괴하는 촉매이며 따라서 그 자신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염소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빗물에 식혀가기까지는 약 2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하나의 염소 원자는 10만 개의 오존 분자를 파괴하는 노릇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산화탄소와 오존의 문제를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존이 피부암에 여기서 오존이 파괴됨으로 자외선의 피해 사례는 피부암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런 부분이고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 분자는 자외선에 노출되면 분해되거나 건강치 못한 화학 물질과 결합하게 되는데 바다에 가장 넓게 분포하는 생물인 식물 플랑크톤은 수면에 떠서 사는 작은 단세포 식물인데 이런 단세포 식물이 먹이 사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데 이 플랑크톤이 자외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플랑크톤의 증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의 증가는 플랑크톤의 감소로 이어져서 다른 조금 큰 동물성 플랑크톤, 새우와 각각류,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그런 먹이 사슬에 모두 다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변화, 여러 가지 그러한 식물에 영향을 미쳐서 식량을 급감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자원 및 환경 위기 극복. 여기 보면은 자원 고갈, 물 부족,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자원 및 환경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신국가 발전 비전은 온실가스와 환경 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체를 창출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제시하고 있고, 또 녹색 사업 투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자 녹색 기술, 녹색 사업, 녹색 기업에 대한 인증 제도 도입이 검토되었고, 그래서 녹색 인증이 녹색 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사업을 확인하는 녹색 인증제가 시행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네. 녹색 기술을 신청을 하려면 우선 다음 같은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신청 기술에 대한 설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소유권 및 실질을 증빙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과 또는 라이센싱 계약서 등 사본. 라이센싱 계약서라는 것은 특허에 관련된 실시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에 관한 증빙 서류, 또 외부기관의 시험 인증에 관한 증빙. 참 여기서 보면 참 서류 준비하는 서류가 간단해 보입니다. 첫 번째 신청 기술에 대한 설명서, 네, 그거를 어떻게 작성하냐가 관건이겠네요. 인증 신청 및 접수는 전담 기관 녹색 인증 홈페이지 greencerti.or.kr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부터 인증까지의 절차를 보시면, 인증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인증 평가를 진행하고 인증 확정을 하고 인증 결과를 안내하고 인증서 및 확인서가 발급이 되는데, 우선 녹색 기술 제품에 대한, 아까 녹색 기술이 있고 녹색 기술 제품이라는 인증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데요. 녹색 기술은 생산 시설이 없이 기술만 있으면은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녹색 기술 제품은 녹색 기술로 인한 생산 제품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비 서류로서 신청 기술 제품 설명서가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세 번째 법인 등기부 등본, 네 번째 품질 경영 및 제품의 성능 증빙 자료. 예, 여기서 말하는 품질 경영이라고 하면 ISO 9001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에 관련된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그 제품의 성능 증빙 자료라면은 성능을 증거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 등 여기 해당이 되겠죠. 다섯 번째 공장 등록증 및 생산 현장 증빙 및 생산 시설 증빙. 네. 그러니까 녹색 기술 제품을 인증받으려면 공장이 있어야지 된다니고, 공장에서 품질 경영을 했다는 그런 증거 자료가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죠. 또 공장이 없을 때에는 OEM 제조 증빙 또는 직접 생산 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단독 신청할 때는 건당 30만 원이면 되지만 기술 및 제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건당 120만 원이다. 예, 비싸죠. 예. 그 다음에 녹색 사업. 녹색 사업은 신청사업 설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만 있으면 되는데, 주로 녹색 건축물이 이런 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네, 수수료는 150만원이고요. 녹색 전문기업. 네, 녹색 전문기업은 구비서류가 매출비중 내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공인회계사의 확인서,
회계사, 네, 세무사 확인서, 채무제표, 녹색기술인증서, 뭐 5부. 수수료는 없는 대신에 녹색 전문기업으로서 인증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색 인증대상 녹색기술 녹색사업의 소관 부처가 복수인 경우에는 희망평가기관에서 선택하면 되고, 전담기관은 신청요건 및 신청서 구비서류, 인증수수료 납부 등을 검토한 후에 접수하시면 되고요. 현장평가 장소가 해외일 경우에는 평가위원 및 평가기관 담당자에 대한 여비를 전담기관에 납부해야 된다는 것. 또 수시 접수를 원칙으로 접수 5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확정해 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빨리 나오네요. 예. 인증평가 순서를 보시면 전담기관은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의뢰를 하고, 평가기관은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가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기간 내 보완을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45일 이고 기일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인증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이루어지고, 녹색 전문기업 확인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류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평가기관은 평가 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색 전문기업 확인의 경우에는 매출 비중 검토 후 결과를 송부하도록. 여기서 말하는 매출 비중은 60% 이상이 녹색 전문 기업의 녹색 제품이 6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인증 확정은 전담기관은 녹색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 및 확인 추천 대상에 대한 인증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고, 인증 결과를 안내하게 되겠는데, 전담기관은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 여부를 확정 후 인증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안내를 합니다.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인증서 및 확인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급하게 되겠고요. 발급된 인증서 및 확인서는 발급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연장 신청 절차는 운영 요령에 따르게 되어 있고, 여기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 장관이 되겠죠. 그다음에 녹색 인증 활성화 지원 사업. 녹색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네요. 산업별 보급 융자 참여 우대, 또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 우선 지원 및 지원 한도 예외 적용. 지원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얘기죠. 기술 보증 중점 지원. 기술 보증 받을 때에 가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수출 금융 지원 우대. 수출 및 금융 계약 손실 보상. 네,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주요 혜택 나오죠. 산업별 보급 융자 참여 우대. 요거는 담당 기관이 에너지공단이고요. 에너지 전략 시설 보급 융자 지원. 요것도 에너지공단이고. 농업 종합 자원 융자 지원. 요건 농협이고요. 관광진흥개발 기금 중 시설 자금. 요건 문체부 관광정책과이고요. 관광산업 융자 육성 융자 보조금. 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실 담당이고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네, 우선 지원 및 지원 한도 예외 적용. 이거는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 지역본부 담당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 보증 중점 적용 기보 보증 운용부 담당이고 수출 금융 지원 우대. 이건 수출은행 기업 성장 지원부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 보상. 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부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로 마케팅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발주공사에 우대 참여하는데 우대해 준다. 공공구매 국방조달 심사 우대해 준다. 전부 가점을 준다는 얘기죠. 중기청 공공구매제도 중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신청이 가능하고. 라디오, TV, DMB 광고료 지원을 해주고, 해외 전시회 참가 우대해주고, 해외 수출 마케팅 우대해주고, 조달청 마스 다수 공급자 계약에 우대해주고, 나라 당초 종합 쇼핑몰 등재할 때 지원을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정부 발주공사 우대는 조달청 시설 산업국, 사업국 기술 심사팀 담당이고요. 공공구매 국방 조달 심사 우대. 이거는 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 국방부 재정회계 담당이고요. 중기청 우수 제품 지정 신청. 중기청 공공구매 팔로과. 라디오, TV, DMB 광고료 지원은 한국방송공사. 해외 전시회 참가 우대는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 글로벌 브랜드팀 해외 전시팀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외 수출 마케팅 우대는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중진공 글로벌 사업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증 획득 지원 사업단 한국화학 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 수출 인증 사업단 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마스 다수 공급자 계약 우대는 조달청 쇼핑몰 기획과 나라 당터 쇼핑 종합 쇼핑몰 등재는 마찬가지로 조달청 쇼핑몰 기획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입니다. 녹색 인증 취득업체는 병역 특례 지정 업체로 추천받을 수가 있고, 녹색 기술 성능 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 국가 R&D 참여 우대. 네, 우리 과제할 때 가점을 받는다는 얘기죠. 건설 교통 신기술 지정 평가 시 가점 부여받고. 특허 우선 심사 우대, 또 기술 이전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병역 특례 지원 추천은 교육부 과학기술 인력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 인력 중개센터 병무청 산업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녹색 기술 성능 검사 비용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는 중기청 인력지원과 또 국가 R&D 참여 우대는 국가 R&D 지원 부처에서 각각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 신기술 지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데 요거는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 특허우선 심사 우대는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기술이전 투자유치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지자체와 기타 부분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경기테크노파크 그린홀 지원사업 또 경남테크노파크의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부산테크노파크의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경북테크노파크의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또 전북테크노파크 기술개발 제품 인증 취득 지원사업 또 서울산업진흥원 녹색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각각 담당 기관이 해당 테크노파크와
테크노파크의 전략사업 육성팀, 산업융합센터, 또 산학협력팀, 지역사업진흥팀, 또 전북테크노파크의 경우에는 기술력 창의팀, 그 서울산업진흥의 경우에는 지벨리 활성화팀, 이렇게 녹색 인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녹색 인증에 관련된 인증 사례를 보면 어떤 제품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흥국공업의 예를 보면 제품의 전옥수 번호입니다. 그래서 인증 진행은 녹색 기술 인증과 녹색 기술 제품 인증 두 가지를 받았네요. 여기서 전옥수 번호라는 것은 사업장, 목욕탕 및 아파트 연관식 보일러에 적용되며 열에 의한 질소 산화물 생성 및 연료의 질소 성분에 의한 질소 산화물 생성을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으로 흥국공업의 전옥수 번호는 녹색 성과 기술성을 녹색성과 기술성을 겸비한 기술 및 제품이다. 해당 기술의 대분류는 탄소 저감, 중분류는 에너지 다소비 기기 및 산업 공정 효율화, 소분류는 보일러 연소기기 고효율화 기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기술 수준은 전옥수 번호 인증 기준 이하로서 가스 연료 배기가스 중에 오투 농도 3.5% 이하 운전, 공연비 제한, 연비 제한 기술 적용 여부. 네. 제품 사전 점검으로부터 인증서 나오기까지 한 4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2-3 에너지 효율성 적용 사례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삼성전자의 부분인데, 요런 데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이 녹색 기술이나 녹색 기술 제품으로 적용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고효율 초절전 냉장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개선 사항이 압축기, 또 증발기, 단열재 등 부품을 개선하였고 기존 제품 대비 48%의 절감 효과가 있다.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 송아의 저전력 소비의 소형 디자인으로 40%를 전력 절감을 한 제품입니다. TV 튜너입니다. 사진을 보기엔 잘 보이지 않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성 적용 사례. 보시자면 네, 그 다음 사례도 뭐 절전 잘 보이질 않네. 어떻게 해야지 확대를 하나.
2-4는 제품 무게를 감소한 거네요. 예. 현대자동차에서 알루미늄 실린더 소재를 개선한 사례이고, 그 밑에도 제품의 무게를 감소시키는 시킨 일본 송아 네, 자기 헤드의 재질을 변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포장재에 대한 무게를 감소시킨 거, HP사의 디자인과 소재를 개선한 사례입니다. 무게 감량을 396g에서 253g으로 줄였죠. 그리고 운송비용 감소로서 1.58불에서 01달러로 이렇게 운송비용 감소시켰고, 포장재 재료의 가격 50% 이상 감소시킨, 재료의 가격이 0.69불에서 0.32불로 이렇게 단위당 가격을 줄였습니다. 예. 여기 안 나온 것도 좀 있는데,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느냐? 환경 친화 제품으로서 설계에서부터 환경 친화적인 부분을 적용을 했는데, 분해 시간을 줄이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한 게 있고요. 그다음 후지츠와 시멘스에서 그린 디자인 컴퓨터를 개발을 했는데, 개선 내용이 뭐냐면 부품 수를 70% 줄였고, 부품 체결하는 거를 95%, 조립 시간을 50%, 분해 시간을 90%를 줄인 그러한 개선 제품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소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핸드폰의 경우에 도장 및 도금 코팅이 되지 않은 순수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재활용도를 높인 제품, 그리고 소재 재활용 또 있네요. EPS 발포제 보다는 재활 공정이 가능한 종이 완충재를 사용한 거. 그 다음에 노키아의 경우에 재활용성이 향상된 소재 포장 소재의 35% 내지 100%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카보나이트 카드보드를 사용을 해서 포장 수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초경량 패키지. 예. 그 다음에 제품 재질을 개선하였는데, 플라스틱 재질로서 제품 폐기 시에 플라스틱 재질 표시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였다. 그 제품 개선 사항이네요. 그 다음에 일본 송화에서 분해성 향상을 시킨 부분이 있는데, 컴퓨터 모니터인 것 같은데 캐비넷 블랙 커버 체결용 나사가 없이 일체 성형법을 적용을 해서 부품 수를 20% 감소시킨 경우이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분해성을 향상을 시켰는데, 나사 수를 기존 모듈 대비 20-30% 줄였고, LCD 모듈 해체 시간을 530초에서 340초로 단축시킨
그런 재활용성 사례, 재활용성을 높인 사례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녹색 인증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신청서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과제와 마찬가지로 그는 도움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감사합니다. 네.